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 번 돈 떼가지고 세금 내고 또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떼어 모아가지고 정치라고 하는데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던져서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을 뽑는 것도 결국 우리의 나은 삶을 만들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민생이 가장 우선이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유일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보, 또 군사 안보든 경제 안보든 이 안보 또 공정한 공동체의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질서 이런데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것도 결국은 더 나은, 더 안전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국민을 향해야 하고 또 국민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이게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과연 민주당은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정당으로서 과연 방향을 바르게 잡고 총력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결국 저를 포함한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되새겨보고 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인가 정말 내게 국민을 대표할 권한을 위치를 부여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던 그 처음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또 강화하고 있느냐 라는 점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북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죠.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이 자식을 보는 심정 같은 것일 겁니다. 버릴 수도 없는 천륜과 같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고 왜 이렇게 부모의 뜻을 어기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호적에서 한번 파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결국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약속드렸던 것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또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가 우리와 동떨어진 저 높이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옆에 우리의 뒤에 또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중에 아까 제가 오면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한 만 명쯤 같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안 올라다가 그 유튜브 방송 보고 아 가봐야지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자주 해요. 꽤 계시네요. 아까 1번 누른 숫자만큼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참석하실 분 1번 누르라고 했더니 꽤 많았는데 물론 한 분이 두 번 세 번 누른 것도 있겠지만 그 숫자보다는 적긴 한데
하여튼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우리 주권자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친구는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친구다. 원래 쓴소리 하기 싫어요. 하면 미움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친구에게도 좀 듣기 싫은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특히 공직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쓴소리, 또 안타깝지만 지적할 일 지적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긴 해요. 그러나 노력,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 것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우리가 더 나은 민주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감 없이 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어떤 게 문제다, 어떤 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그런 얘기도 조금 해주면 격려가 되니까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오늘도 전에 전남 광주 우리 지지자 여러분, 또 당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했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많이 듣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기록하고 또 피드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정쟁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적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쟁이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약간 간접적이거나 직접성이 좀 적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치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도 쌀농사를 참 많이 짓죠.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 주요 산업이 쌀농사인데 지금 쌀값이 2016년대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쌀값이 80kg 기준으로 22만 3천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은 17만원대까지 폭락을 해가지고 이 쌀농사 또 농촌이 과연 이 상태로 존립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싸지면 이제 물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쌀은 우리의 주국이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 전략 정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은 안보다, 농업은 안보 산업이다, 전략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지원에 비교를 해보면, 제가 저번에 몇 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거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농촌, 특히 지방이 소멸하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 도시가 사라지는 문제의 핵심에는 역시 농촌 소멸이 있습니다. 농업 소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 농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 앞으로 나아가서 농업을 또 농촌을 도시의 그 실업 압력을 줄이고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정말 안빈낙도하는 최소한의 또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서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농업, 농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역시 우리 국민의힘과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강조했던 쌀값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일부 해결의 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쌀 문제는 하나의 생산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량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이니까 반드시 시장 격리, 옛말로 하면 수매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쌀값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있는 법조문에 따라서 시장 격리 조치, 일정 가격을 정부가 수매하는 거죠. 시장에서 사는 건데, 이거를 돈 예산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연하고 있는데 빨리 그걸 집행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지금은 재량 중앙이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정부의 의지에 맡겨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일정 조건이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쌀을 일정량 수매하도록 강제하는 의무화하는 이 조치를 하라고 제가 당대표 취임하면서 지시를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애 많이 쓰셔가지고 오늘 상임위 소위에서 의무화 조항이 통과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를 해서인지 기권을 해버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전체 회의를 넘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제 정부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일정 조건이 되면 쌀을 수매하게 하고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논에도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게 하고 또 그걸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도 계속 도입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체 큰 국가 현안들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국가 현안들 중에 사실은 극히 작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당대표가 뭐 저런 것까지 일일이 그러나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는데 저는 이 작은 일을 잘해야 진짜 큰 일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의 본질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힘과 영향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치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약육강식의 자연상태가 훨씬 더 편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는 다수의 많은 약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는 그 약자들을 보듬어서 함께 살게 하고 또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억강부약 이게 바로 정치의 기능이고 이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대동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제안 지적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